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내 성녀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군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자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소리토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오후다에 산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가난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가릴 수 없는 주님.
고백하겠습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변하지 않으시는 주님을 영광 박수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을 볼 때 내 삶을 안으시니
믿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부족한 저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셔서 예배드리고 섬길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젊음의 때에 토요일 4시에 예배드리는 복을 빼앗기지 않게 없어서 먼저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나라 대통령과 지도자들과 함께하사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우리나라가 되게 없어서 지금도 북한에서 굶주림과 질병에 고통받는 우리 동포들을 하루속히 구원하사 공산주의 정권이 무너져 통일 한국 시대를 허락하옵소서. 특별히 저희 뉴스홍 대학부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의 달란트를 가지고 잘 준비하여서 통일 한국 시대에 주님의 일꾼으로 귀하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37년간 명성교회를 이끌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당회장 목사님의 목회 사역 가운데 늘 함께하사 영육의 강건함 허락하옵소서. 전하시는 말씀을 통해 늘 성령 충만하여 영적으로 깨어있는 우리 교회되게 하옵소서. 해외 각지에 나가 계신 선교사님과 그 가정 위에 큰 축복 더하시며 선교지에 놀라운 주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언제나 동일하시며 함께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뉴스홍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심 감사합니다. 우리 대학부가 세상 속에서도 주님만이 우리의 도움 되시고 빛 되심을 깨달으며 주님만이 내 친구 되심을 고백할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항상 헌신하시는 세 분의 교역자님들께 6년간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을 허락하시고 장로님과 실행위원 집사님들의 헌신을 기뻐 받으사 사업장과 가정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단기 선교를 준비하게 하심 감사합니다. 하나님만 붙잡게 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사역지에서 주님의 뜻을 구하고 듣고 온전히 행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들도 보내는 선교사로서 중보하며 기도에 더욱 힘쓰는 대학부 되게 하옵소서. 준비하고 있는 새가족의 밤 행사 가운데에도 은혜 주셔서 더 많은 새가족과 레사랑 전도 작정자들이 나올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충경님 목사님께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는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실 수 있도록 윤역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영적인 힘을 공급받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주님께 온전히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